네, 2차. 그리고 볼보 화면은 원래 블리스 기능이 핵심입니다. 사각지대 안내 시스템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, 사이드미러 아래에 있는 카메라가 뒤에 따라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차를 감지를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, 자, 이 왼쪽을 한번 보시죠. 이제 차가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이 램프를 통해서 경고를 해줍니다.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기능은 왼쪽이나 오른쪽 차선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.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차가 숨어 있을 때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블리스 기능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블리스 기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,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는 이 블리스 카메라도 인식을 못합니다. 밤에 라이트를 끄고 오는 차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사람이 못 보는 걸 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. 레이더가 아니라 카메라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정상적인 운전 상황이라면 다 감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장치입니다.